수초 드시는 거예요, 만들어서? 예, 예. 이곳에서는 건강을 생각해 숯가루를 먹는다고 합니다. 예, 그걸 먹으면요. 진짜 드신 거 안에 괜찮으세요? 식용수 만드는 법 직접 보여주겠다는데요. 야, 누구에다가 아주 제대로 해야 하네. 네, 그리고 저기 빨간 수초를 산소가 닿지 않게 잘 식힌 후 숯가루 이제 나오는 거니까 고운 채에 걸러내야 한답니다. 아, 여기 숟가루가 많이 나왔잖아요. 예, 여러 번은 여기가 이만큼 차면 이제 한 병 되지. 이렇게 가지고 이거 있잖아요. 한 번 먹는데 너무 많이 담아야 돼. 이만큼 가면 충분해요. 이렇게 물을 한 200cc 정도면 여기다 이거보다 조금 더 200cc 되잖아요. 잠깐만 이거를 드신다고 진짜? 예. 그냥 마셔도 되는데 빨대로 빨아먹는 게 좋아. 빨대로. 여기 빨대 하나 있지? 이 빨대로. 아이고 정말 드십니다. 이렇게 빨아먹으면 돼요.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은데요. 그러면 한번 좀 빨아볼 거예요. 내가 빨대 가질게. 이거 올 것이 왔습니다. 그냥 쭉쭉 빨아먹어요. 예. 쭉쭉 빨아먹으라고요. 나 한 컵 다 먹었잖아요. 워낙 확신이 있으셔가지고. 네. 아이고 참 이거 맛만 보면 될 듯한데. 그거 다 먹어요. 뭐 며칠까지 다 먹어요. 이상 없이. 이 일이 나오시니 남길 수도 없고. 근데 그거 괜찮아요. 이제 물 한 모금 먹어가지고 이렇게 헹겨도 되고 또 그냥 놔둬도 관계없어요. 괜찮아요? 관계없어요. 간다. 근데 왜 빨대로 먹어야 되나요? 아, 그냥 마시면 되는데 입 같은 데가 많이 묻어. 입 같은 데가 많이 묻어. 오기에는 조금. 빨대로 먹고 빨대로 먹으면 안 묻어. 아까 나 그냥 먹어서 묻었잖아요. 네. 나 좀 봐요. 거의 없어졌잖아. 내 혀 좀 보라고.